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유상증자를 실제로 경험하신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서포트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의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스타트업 CEO분이 한분 계신데 한 5년 정도 전에 저랑 처음 뵙게 된것 같습니다. 이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시고 운영을 해오셨는데요. 다행스럽게 창업 초기부터 상품화가 돼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도 발생을 했고, 급격하지는 않지만 매년 성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타트업 CEO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회사가 점점 발전하는 걸 지켜보던 외부 투자자가 이 대표님한테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은 지금까지 사업 초기부터 상품화가 돼서 이익이 발생이 왔기 때문에 물론 금융기관 차입이나 정부 지원금 같은 걸 받아본 경험은 있지만 외부 투자자가 이렇게 외부 투자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협상에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뤄냈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떠 계셨습니다. 저에게 유상증자를 통한 외부 투자로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상담을 의뢰하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분명히 스타트업이니까 재무적 수치보다도 더 높게 평가된 금액으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에 주주 사이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대표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라 함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공짜로 받았을 때, 무상으로 제공받았을 때 내금 세금인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유상증자는 공짜가 아니다. 외부 자금을 물론 재무적인 수치보다는 더 높이 평가된 기업 가치에 따라 투자를 받긴 하지만은 지분을 분명히 나눠주는 유상거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상증자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하셨습니다. 저처럼 세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의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대표님의 사례처럼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두 가지,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유상증자는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절차가 상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상의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으시면은 차후에 무효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상법상 절차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뭐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의 결의부터 시작해서 신주 배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금 납입하고 증자 등기까지 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에 따라서 정확히 이행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서류도 구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차후에 이 얘기가 무효가 되는데 실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유상증자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다른 외부 투자자는 사실 이 투자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는데 유상증자는 증인행위 됐고 차후에 봤더니 상법상의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상증자가 차후에 무효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이미 주금납입이 이루어졌고 회사 경영활동에 상당 부분 쓰여졌을 텐데 이게 무효가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경영상의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대표자 입장에서의 책임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이지만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실은 저와 같은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에 속하는데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실 때는 유상증자 전후에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온 주식이 있잖아요. 이 주식의 가치가
변동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주주가 A, B 주주 두 명이 있고요.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모자라서 이제 자금을 투여하기로 했고 이 기존 주주 A, B가 동일하게 추가 자금을 50대 50으로 불입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외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커졌지만 불입한 것만큼만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유상증자 전후로 A와 B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대 5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변동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일하게 50%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 A, B 중에 B는 하지 않고 A만 이런 유상증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치보다 더욱더 높은 고가 발행 형태로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B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때는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업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주 B의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주 A가 주주 B한테 일정 부분의 이익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로 A, B 기존 주주가 있고 새로운 외부 주주가 투입되는데 기존의 A, B 주주는 가만히 있고 외부 주주만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게 됐을 때는 기존 주주 A, B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 간에 부의 이전이 있다고 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도 이러한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주주 간 부의 이전에 대해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유상증자를 했다고 발생하는 건 아니고 유상증자 시에 주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나 실권주의 처리 방법 그리고 저가 발행인지 고가 발행인지에 따라서 그 케이스를 나눠서 굉장히 자세하게 증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증여세로 얼마를 과세할 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드린 부분은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세무사인 제가 봐도 굉장히 난해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세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스타트업 CEO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계산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간과하지 말고 유상증자가 일어날 때마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기존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적 수치뿐만이 아니고 아이디어나 아이템의 가치를 평가해서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 가치 평가에 더 많이 반영을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에는 특성상 세법에서 정한 시가보다 높은 더 큰 가치로 주식 유상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주 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뭐 직접적으로 계산하시고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염두에 주시고 외부 투자나 유상증자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투자, 특히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와 그리고 주주 간의 증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영업활동에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무쪼록 제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